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임창수 공부의 성도님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밤도 푹푹 우리와 달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신 주님,
우리를 다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 좋소.
바람이 불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람이 흉흉하고 휘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9월 첫 주 성찬주 예배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내놓고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받아 쉬옵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마음으로 예배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신령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불신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언제나 우리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것이라고 말씀처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경험과 인심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여 쉬옵소서. 주님의 살과 하신 우리의 피로 다시 한번 회개하니 우리 마음을 받아 쉬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는 한 달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와 취약한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쉬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주조자들에게 기와 명치를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며 오르는 경쟁력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함께 하시고 온 인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성교회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본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분들에게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더 깊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모두가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뒷만에 여러 곳에서 그 생명의 길을 보며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도 건강합니다. 새로운 분들 감사합니다. 인천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 주에 대해 함께 주십니다. 동교의 구성품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실, 5층 잠원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을 또 주 앞에 나서 예배하게 하시고 게다가 귀한 성찬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9월 첫 주 따지고 보면 6, 7, 8 여름이라고 하고 9월, 10월, 11월 가을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의 첫날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계절이 변하듯이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대로 명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특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 닮은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로 날마다 일어서는 기쁨의 생명과 소망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정신의 진리를 새기시고 또 삶의 여러 묶여있는 곳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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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믿음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